시흥시 지역사회부장 협의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앞전에 이제 오수석 위원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평소에 하고 있던 고민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또 해결하셨던 내용들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도 빠르시고 이해도도 많고 그죠? 우리 지역에 같이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강의 제안을 받고 주제가 뭔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주제를 주셨어요. 시흥형의 마을복지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민과 공공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하라는데 제가 굳이 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저도 민간인 입장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불만을 같이 얘기하는 똑같은 시민의 입장인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앞전 강사님도 위원장님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제가 동협의체가 처음 설치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 기초교육을 하러 18개, 17개 동을 다 돌았어요. 근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맞춤형 복지팀이 작년 6월에 설치가 돼서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있는 곳도 있고요. 조금 늦게 출발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이 지역 내에서 동보장 협의체가 활성화되려면 사실은 공공의 역할보다는 참여하는 민간 위원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누군가가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조금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공이 그것을 아무리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체근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활성화될 수가 없었어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현동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어떤 참여 그리고 리더들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들이 굉장히 활성화된 걸로 저는 사실 느꼈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드렸었고 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앞전 강의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되어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좀 봤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금 신현동보다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동도 있을 수 있고요. 신현동보다 조금 못하지만 우리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는 지역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어떤 이 도움들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고민할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실질적인 어떤 미시적인 얘기보다는 저는 좀 크게 좀 보고 싶어서 그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흥시가 기존에 지금 민선 6기인데요. 민선 6기의 과정 속에서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를 사업을 조금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는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복지라든가 전체적인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펼쳐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단히 보면 우리가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1시간 10분을 하셨으니까 제가 강의를 더 잘할 자신은 없고요. 시간을 절반으로 줄여서 강의를 하면 박수를 그 정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시흥시가 민선 6기를 맞아서 7월 3일날 원내조회 때 직원들에게 얘기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민선 6기에 어떤 주요 정책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왔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주요 정책을 연보순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기존 지금 민선 6기의 철학은 생명, 참여, 분권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무래도 산업단지도 가지고 있지만 거의 70%에 가까운 녹지와 그린벨트 지역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담은 도시. 그리고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도시, 그리고
지방 분권을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시흥만의 어떤 그 아이덴티티를 만들기 위해서 공모를 했었고, 14년도에 바라지라는 용칭을 만들었죠. 그래서 요즘 많이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요즘 시의 CI도 뭐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돼서 도시 브랜드 국가 도시 브랜드 부상 부분에서 수상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시민들의 정주의식이나 어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테마가 있다면 도시의 발전과 우리 시민들의 참여도,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일곱 개의 바라지축 해서 지속적으로, 이 바라지축이 그냥 단순히 홍보용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축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인접한 우리 지역도 지역 내 어떤 사업이나 마을 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들의 어떤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을 할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요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부분으로 해서 참여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서 호민관 제도도 만들고요. 혹시 시민 호민관 제도가 뭔지는 아시나요? 예, 활용해 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그 시청에서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호민관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민원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좀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제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작년에는 이제 제가 시흥 아카데미 나눔 학교에 그때는 수강생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아카데미 활동을 통해서 시민 교육화 그리고 글로벌화를 좀 많이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던 것 같고요.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시민 참여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부분도 우리 시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표에서 좀볼 게,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은 주민 참여 예산이에요. 가운데 보시면 주민 참여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43억 9천만 원 정도 배정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2개 사업. 이게 이제 지역 내에서 기본적으로 동에 배치가 되는 금액도 분명히 이 안에는 있습니다. 한 동당 거의 2억 정도는 기본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이 신청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고 그 사업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죠, 재원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제도를 굉장히 좀 활용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 일곱 개의 바라지 테마가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 테마를 같이 활용해서 주민 참여 예산을 만든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공의 지원을 조금 더 가져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활성화되는 것들이 이제 동네 관리소라든가 희망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도 있죠. 희망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이제 37개 사업이 있고요. 그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속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9개 정도 사업은 연속 사업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산업단지가 같이 있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런 거에도 시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경기도의 복지선을 만드는 지역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31개 시군에 공통적인 복지의 어떤 기준선을 잡고 그거보다 떨어지는 분야, 높은 분야들을 좀 지정하고 그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경기복지재단을 통해서 경기도가 진행을 했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어떤 특색이 나타났냐면 굉장히 젊은 도시,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노인 인구수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평균보다도 노인 인구수도 적고 연령대 자체가 좀 적어서 30대 인구층이 굉장히 높은 도시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의 숫자 비율도 높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면 급격하게 변동이 많이 생기면 노인 인구수 증가라든가 노인 문제가 확대될 거다. 급격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다른 지역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문제들인데 시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올 거다. 여파가 크게 올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구수의 어떤 청년 일자리라든가 경제 활성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예상되어지는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앞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제 분야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교육에 대해서도 사실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시흥에 와서 사회복지를 진행을 할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탈을 학교율이 좀 높은 도시라고 들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을 하고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친구들을 탈학교 학생들이라고 그러는데 청소년이라고 그러는데 고율이 좀 높은 도시. 그래서 중간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많은 부분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교육청 지원금도 굉장히 높고 시의 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나 뭐 100곳에 이제 서울대가 협약서가 정식으로 체결이 돼서 지금 금년부터 이제 중학교랑 협력 프로그램들이 시작하고 있거든요. 2학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이 높아질 것 같고, 특히나 많이 제가 시흥에서 와서 느끼는 것들은 시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평생학습과 복지의 관계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 단순히 시간이 여유 있거나 어떤 다른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그냥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닌 지역 내를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평생학습 내에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 지역에서 마을활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그런 지역의 조직으로 활동을 유도하실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시뿐만 아니고 교육청이 많이 섞여 있는 부분이라서요. 이게 왜 배터리가 다 됐나요? 잘안 넘어가네. 예. 됐고요. 제가 이제 보는 것들이 이제 복지가 사실은 되게 다변화되고 있어요. 다양화되고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던 과정 속에서는 복지라는 것들이 거의 대상별의 유형에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대상별로 보면 서비스들이 거의 고정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이면 노인, 장애인이면 장애인, 아동이면 아동, 청소년 이런 것들이 고정화되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근래 들어서 그한 5, 6년 사이에 많이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6년에 생기면서 처음에 어떤 역할이었냐면 지역의 복지와 보건을 협력시켜서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잘갈수 있도록 지자체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역할 이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역사회보장이라는 용칭이 갑자기 생기면서 보장의 개념은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얘기하기에는 기존의 사회복지는 우리가 뻔히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대상자 중심으로 그분들이 서비스하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근데 이제 보장이라는 건 거기에 뭐 문화, 교육, 고용, 환경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인간 삶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들어가는 부분으로 확장되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사실 사회복지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 민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을 만나봐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과정기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흥시에서도
계속 매년 무언가 사업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1부터 100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설명에서도 얘기했지만, 같은 과 내에서도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 몰라요. 쉽게 얘기하는 이제 칸막이 효과죠. 칸막이 효과가 발생을 해요. 더군다나 과가 틀리면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문화국에, 시흥시 복지문화국에 5개 과가 있어요. 근데 5개 과가 있는데 5개 과가 각자 하는 일이 틀리고, 지금 대화동에 또 대화동은 일자리 복지과가 따로 있죠. 대화동 신천동 묶어서. 그러니까 각자의 업무들이 있고 각자의 업무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잘. 사실은. 그래서 이제 좀 우리 시에 바라는 거는 그런 걸좀 종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총괄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부분이나 계획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과가 좀 생겨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공무원 집단이 굉장히 엘리트 집단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엘리트 집단조차도 이렇게 칸막이가 돼버리면, 뭐 민간에서 일하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특히나 시민들은 더더욱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총화하는 그런 좀 시스템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시에서도 정책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농경도 있고요, 공단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일반 거주 지역도 있고요, 구시가지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어요, 구성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울을 중심으로 한 위성 도시의 역할이 아닌 다양한 역할이 지금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다 수행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또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안산과 더불어 다문화 도시죠. 그러니까 전체 시민의 약10% 정도가 다문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래서 좀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고 다양한 의견과 어떤 얘기들이 돼서 그런 것들 결정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저한 7, 8년 여기 시행해서 일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떨어지진 않은데 좀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이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 아동,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시장님 같은 경우 금년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을 가장 큰 주제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죠. 그래서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추진에 대한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자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큰 주제는 그걸로 지금 금년에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제 큰 주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본 데는 이제 아동 친화 도시, 우리가 시흥시가 여성 친화 도시 인증을 굉장히 빨리 받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매년 또잘 하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동 친화 도시 또 인증을 위해서 좀 새로운 팀이 만들어져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좀 자원 연계라든가 대상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대상자 발굴이 급격히 늘었죠, 한 2년 만에.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지역의 주민분들이나 기관의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이나 아니면 우리에게 의뢰됐던 대상자들이 저렇게 발굴돼서 얼마나 공적 구조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의협의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동의협의체에 주는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지역에 어려운 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발굴해내는 것. 그리고 그분들 도와준 체계. 그런 것도 이제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자원을 만들고 뭐 실제로 도와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발굴을 하고 나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마을 활동가 분들은 지역 내에서 그런 것들이 먼저 되기를 좀, 먼저 그것을 잘 해내서 체계가 잡혀야지 그 뒤에 따라오는 많은 마을에서 할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화,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이 좀 먼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세계 권역으로 흔히 얘기하잖아요. 대여신청, 뭐 연성권, 정화권 얘기하는데 지역마다의 권역 차이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교통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14년도에 이제 4개년 복지계획을 세우는데 시민분들에게 복지 요구서를 했는데 가장 불만이 교통편. 이게 이제 전체 불만의 거의 한40% 가까이 나와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번에 내년도 2월 달에 개통을 한다고 하는데 소상원시 전철선이 되면 남북으로 이제 전철선이 되면 그나마 조금 숨통이 트일 것 같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대중교통 개편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지속적으로 될수 있도록 좀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연표들을 준비한 그 이유는 시흥시가 도대체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정말 그게 효과를 보는지 계속 감시하고 체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하고 작년에 작년이었죠? 재작년이었죠? 시흥 그 문화수도. 그래서 시흥 시민들이 문화적인 욕구 때문에 사실 제가 와서 많이 들었던 불만들이 그런 거예요. 어떤 뭐 공연 시설 또는 뭐 백화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소비 욕구 아니면 문화 향유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단기간이나 아니면 적은 금액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속 내용을 확충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의 친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좀 하고 계시죠. 가장 아마 지금 시장님이 가장 생각하고 고민하고 투자를 많이 하는 부분이 아마 이거 같아요. 자치. 그래서 저희가 6월 20일 날그 전체 동협의체 위원님들 모시고 정한권에서 한번 워크숍을 당일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강사를 이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 있는 구청장님을 모셨어요. 이제 전국에서 거기가 아마도 자치 활동으로 굉장히 수익권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이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저도 작년에 강의를 한번 들었었는데 주민 조직화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의와 효과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뭐 물론 이제 그 지역의 어떤 특성도 있겠죠. 광주라는. 근데 이제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활동적이세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을 주민 조직 자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얘기하고 근데 단순히 얘기를 듣고 아 그러세요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 그거를 지원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더니 참여하셨던 분들도 내용상으로 일단은 만족을 많이 표해 주셨고 또 참여했던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런 내용을 많이 했는데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민센터 이름이 바뀌고 있는 거 보시죠? 네. 예전에 무슨 무슨 동 주민자치센터.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동의 행정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도 고민들을 같이 하도록 했었는데 그게 조금씩 이제 복지 테마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행복센터로 바뀌고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그걸 좀 아우르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던 여러 가지 단체들 또는 자치 조직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분명히 주민자치위원회가 동행정의 중심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후반기에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당연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시죠. 하지만 그런 기관에 있던 동 주변에 있던 단체들을 다 아우르는 어떤 모임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고요. 박근혜 정부 초기에 굉장히 좀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가장 많은 충격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성파 세모녀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살자라든가 사망 후에 몇 달씩 있다가 발견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기간에 엄청난 뭐 충격을 줬던 사건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문제들은 박근혜 정권 이전에도 계속 일어났던 일이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해결이 안 됐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복지를 좀 강화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를 좀 활성화하자, 높이자 해서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걸 꾸준히 합니다, 정부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나왔던 게 이제 동복지 허브화였어요. 그래서 동에 복지전담팀을 만들고 그 팀에 이제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 공무원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그 공무원들이 단순히 서너 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동을 다 아우를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동보장협의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주민들이 확인하고 잘 계신지 또는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당당하게 동행정에다가 얘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체계를 만든 게 이제 동협의체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동네의 모든 대소사들을 동협의체 내에서 고민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도록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체계인데 사실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고민을 했겠죠. 이 체계로 계속 갈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선거가 생기기 전에 4월 달에 이미 공문이 내렸어요. 이 동복지 허브화가 18년도까지 완성인데 원래 계획이 금년 내 12월까지 완성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대체 그러면은 어떤 거를 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큰 그림은 어떻게 그릴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지자체에서 중심적으로 보는 또는 고민하는 부분도 사실상 많이 바뀝니다. 공무원들은 사실 이제 위에 서류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석과나 지표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9대 대선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이에요. 그래서 한 36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4대 비전이 있는데 그중에 두 번째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복지 관련된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서 좀몇 가지를 좀 봐봤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일단은 좀 굵직굵직한 거를 하나씩 좀 이렇게 잘라봤는데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유아아동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 아동수당을 0세에서 5세까지 10만 원씩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 생기는 거죠. 아이돌봄 서비스가 기존에 있었는데 굉장히 활성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신혼부부, 맞벌이 부부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임신, 출산에 대한 대폭적인 확대를 하겠다. 요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절출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가 바로 되어 있고요. 노인 인구 수는 증가하는 데 비해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사실 녹록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출산율이 저하되어 있고 이것이 곧 사회 문제가 된다. 그리고 뭐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좀 키우고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이건 지금 시흥시의 우리 모토도하고도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도 얼마 전에 조례를 변경했죠.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아이를 낳는 순서대로 이제 지원금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1000만 원 때문에 아이를 셋째를 낳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죠. 그렇게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기존에 좀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30만 원 까지 이제 70% 어르신에게 30만 원 균등 지급하는데 지금 현재는 기초연금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시죠? 20만 6,050원. 네. 그리고 수급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건 소득으로 해서 수급비가 까집니다. 이런 이제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겠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매 국가 책임제 이것 때문에
선택하셨던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에. 그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요양원에서 꽤 오래 일을 해보고 설치도 해보고 했는데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근데 이제 치매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우리 지역사회,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고 지역과 국가가 같이 고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경기도도 시흥 노인전문병원, 도립병원인데 거기에 이제 치매 센터도 생겼어요. 요거는 이제 5월 달부터 생겨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확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있을 수 있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등급표 폐지라든가 교육 확대 요거는 좀 같이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제가 시흥시 4개년 복지 계획을 같이 짰는데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시흥시에 특수학교가 없어요. 장애 인구수, 장애 청소년 수가 굉장히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흥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학교를 부천이나 안양이나 이런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지원 공약은 가장 큰게 부양의무자 제도가 없어진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역 내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견하고 공공 서비스를 요청을 하면 가장 많이 잘리는 사유 중에 하나가 부양의무자예요. 전혀 왕래를 하지 않으나 호적상 있는 자녀 아니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공공 서비스가 탈락되는 경우가 거의 한6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좀 개선하겠다는 이런 제도들이 있고요. 그래서 연금 개혁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실질적으로 돈이 중요하니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걸 좀 빼봤어요. 아동수당, 청년구직촉진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주택생활보장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하는 지금의 수준보다는 좀 높고 그리고 접근성을 현저히 낮춰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공약을 만들었고요. 물론 이제 공약이 실질적인 정책이 되는 과정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조금 제가 지금 오늘 현재 가능성을 보거나 조금 이렇게 보는 이유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박능호 교수님이 지금 추천이 됐거든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기존에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활동했던 것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국민기초제도예요. 국민주택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고 만드는 과정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 이 복지공약 관련해서 만들었던 거에 이제 거의 좌장급으로 활동을 했고 같이 활동한 게 이제 중대 김현명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의 얘기들을 기존에 많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핵심으로 들어가신다면 실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짚자면 사회 서비스의 국의 제공에 있어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제공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국공립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겠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물론 민간 의료기관들도 많이 필요하고 잘하고 있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공공의 의료기관들이 들어오면 접근도라든가 아니면 비용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특히나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종합병원이 없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서울대가 들어오면 서울대 병원이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3차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은 사실 없는 상태거든요. 대형 병원들이 있을 뿐이지. 물론 시흥의 상황에 맞춰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그 병원들이. 제가 만나본 병원들은 다문화 노동자라든가 이주민이 많기 때문에 통역사를 직원으로 뭐 3명씩 두고 있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국가에 아무래도 개입이 있다면 도립병원이라든가 국립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역의 접근성이 좀 있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보육 서비스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치매 국가 책임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민들의 일반 시민들의 국민들의 부담이라든가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보육교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불안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CCTV 인터넷에 틀어놓고 보시는 분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 공단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분들의 신분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거를 확실히 올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고정화된 부분이 생기면 조금 더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활동들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이건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있는 찾아가는 동복지 센터. 우리 2강에서 그 윤성윤 교수님 강의 들었었잖아요. 이분이 이제 서울복지재단에 계시면서 이제 찾아가는 동복지 센터를 설계하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강화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는 무한돌봄 사례관리팀이 시청 내에 있어요. 그리고 맞춤형 복지팀에 한 명씩 이제 민간 사례관리사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시에 있던 민간 사례관리사들을 이제 동으로 파견을 하죠. 그래서 엊그제도 이제 새로 생긴 맞춤형 복지팀인 연성 주민센터하고 지금 정왕 이동 주민센터로 파견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거기서 연말까지 꾸준하게 있는 게 아니고 한 3개월 있다 다시 올라오실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근데 찾아가는 동복지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증원이 되지만 통합 사례관리사가 설치가 돼야 돼요. 채용이 돼서 거기에 그 관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서비스들을 지역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솔직히 신청권이나 대학권이나 정황 본동 일동 같이 이제 대상자의 숫자가 많거나 이런 데는 이제 더 많은 민간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동에서는 이분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바라보는 겉으로 보는 부분이 아닌 심리적인 부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던 부분도 사실적으로 끌어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움이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들도 좀 열릴 것 같고요. 전문적으로 통합 사례 관리를 하게 되면 지역의 다른 기관들과의 연계나 이런 것들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도움이 좀더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바뀐 정권에서는 정부에서는 요 부분이 확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동협의체를 활용을 하는 과정들이 현재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들의 어떤 체계보다는 이런 체계로 분명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면 조금 더 동협의체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마을의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화 창구들이 좀 다양화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에너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앞 강의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신현동이 잘한다고 해서 신현동에 있는 걸 모든 걸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 내가 다 환경과 구성원과 지역의 특성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막말로 정원권에 그 배추심을 공간이 없어요. 그죠? 아파트 옥상에다가 흙을 퍼다 담을 수도 없고 화단을 밀고 심을 수도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노력들, 우리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와 할까라는 노력들은 같이 좀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위원장님 저렇게 지금 우리 뭐 몇천만 원 만들었어요,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지만 얼마나 많은 기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들어갔겠어요. 처음에 혼자밖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없었는데 한명두명 만들고 그 사람들이 10명 20명이 되고, 이 과정은 굉장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예요. 사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나 우리가 필요한 제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아무것도 없죠. 몸밖에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몇 명만 모여서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주민참여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내에서 주민참여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거 보면 굉장히 환경 개선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요, 사실은. 그죠? 근데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그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있죠. 뉴욕의 큰 건물에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유리창이 깨졌더라. 슬럼화 되더라. 그래서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는데 분명히 지역 내 환경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정적인 예산에서는 그걸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그 필요한 부분을 한 목소리로 만들어서 신청하시고 만들어내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좀 넣어봤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만들었던 희망 마을 만들기 주민자치권에서 하는 건데요. 금년에 9개 마을이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연속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37개 사업 중에 이건 9개고요. 나머지들은 또 단일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참여를 하는 마을들이죠. 그래서 우리 마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부분이 있네. 뭐 문화도 있고요. 뭐 마켓, 프리마켓인 아마도 이제 그거 있죠. 이제 중고품도 팔고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마을 공동체 만드시는 것도 있고요. 동네관리소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관리소 사업도 굉장히 활용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 내에서 마을관리, 동네관리소가 단순히 집에 쓰는 공구나 이런 거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뭐 집안을 고쳐주거나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러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만들어주는 마을관리소도 많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마다의 필요한 것들을 이 부분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을 활동가 학교잖아요. 복지라는 어느 한 귀퉁이로만 보지 마시고요. 복지로 보면 사실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과 뭐 이렇게 가족여성과 이렇게만 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건소에도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보건소도 있고 주민자치과에도 있고요. 청소년과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능력들을 키우시는 것도 우리 마을 활동가의 어떤 덕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이건 개인적인 어떤 것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활용도가 좀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짜야 돼요, 내년에. 15년부터, 아니, 18년도부터, 19년도부터 22년까지. 제가 이제 시계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속을 한게 있어서 좀 빨리 끝내려고요. 근데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19년도부터 12년까지 4개년 계획이에요. 제가 14년도에 15년부터 18년도 계획을 짜봤어요. 그래서 39개의 사업을 만들고 그중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한개 사업이 중복 사업이라고 잘렸어요. 그래서 38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사회보장협의체로 넘어오면서 9개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기계획, 4개년 계획을 짜야 돼요. 짜야 되는데 물론 지금 보건복지부가 아직 계획을 짜는 매뉴얼이나 내년도에 주민욕구조사에 대한 틀을 이제 주진 않았습니다. 이게 아마 11월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계획을 짜가지고 내년에 같이 하는데 저희 시흥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이제 내년에 짤게 4기 계획이고요. 1기, 2기, 3기 계획을 이미 짜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기의 기간입니다. 근데 2기 때도 주민 참여, 복지 종사자의 참여를 요청을 해서 같이 짰고요. 민간이. 3기도 그렇게 짰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냥 교수님한테 외주를 줍니다. 2천만 원이고 3천만 원 주고 짜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수님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써놔요. 이상적인 사업들. 우리 지역하고 상관없는 사업들. 그러면 이제 실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하고 사회복지 실제로 민간에서 근무하신 분들하고 주민 의견을 받아서 같이 짜면 저는 3기 때 그랬어요.
이런 아이디어,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분야별로 몇 개를 이렇게 정했어요. 정해서 공모 그 팀에다 던집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왔다 받을 수 있느냐. 그럼 이건 못 받, 이런 건안 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면 얘기해갖고 설득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는 과정이 왜안 되는지 들어보고 타당하면 할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공무원들이 다 규정에서 움직이는데. 그래서 빼고 할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계획서 짜주세요 하고 공무원한테 던져요. 그러면 공무원들 나름대로 짭니다. 1차 연도에는 뭐 하고 2차 연도 뭐 하고. 어떤 사업은 3차년, 4차년도에 돈 만드는 것만 있어요. 땅 사야 돼요. 뭐 건물 지어 주세요 했더니 땅을 사야 되는데, 근데 그게 1, 2차년도부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복지관 하나 짓는데 보통 150억에서 200억까지 듭니다. 땅값하고 건축비까지 하면. 그래서 쉽게 할 수,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18년도에 땅만 사는 사업 계획도 있어요. 38개 사업 중에.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짜면 실질적으로 추진할 사람들이 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천력이 좀 높아져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제가 2월달이나 3월달에 주민 욕구 조사를 하고 4월달쯤에 주민 간담회를 할 거예요. 시민 간담회를. 그래서 시민분들이 요구하는 사업 계획들을 받아서 같은 과정으로 공무원들과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복지 사업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업을 요청합니다라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 이제 마을 활동가 분들이라든가 동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중심으로 아니면 우리 권역을 중심으로 우리 시를 중심으로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들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하고 요청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지 우리 지역의 발전이 있고 우리 지역에 조금 더 나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시흥 씨가 그동안 이제 6기에 민선 6기에 어떻게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번 정권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복지적인 어떤 공약들을 좀 봤고요. 우리가 어떻게 활동할까를 좀 봤고요. 일단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게 끝이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마을활동가 학교에 참여하셨던 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가만히 있지 마세요. 우리 앞에 이제 신현동의 예를 들었지만 자꾸 신현동을 팔아먹어서 제가 그 뭣도 드리지도 않는데 죄송한데 활동을 할수 있었던 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활동가 학회에 오신 것도 사실은 사실 이 시간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시간입니까? 점심 먹고 3시쯤 되면 졸리시고 피곤이 한참 몰려오는 시간인데 이렇게 7강을 계속 출석하시면 듣는 건 그만한 열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지역 내에서 계속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요즘 공무원들은 예전처럼 거만하거나 권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항의할 방법도 엄청 많잖아요. 허건 날 시청 홈페이지가 난리가 납니다. 예.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들은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 시민들의 의무예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은 왜 필요, 거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시민을 위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줘요. 계속 요청하시고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제는 주민자치위원회, 동협의체, 지역 동 자문센터 활용할 수 있는 기관들, 활동할 수 있는 기관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 필요한 것 있으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지역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기관들하고 얘기하고 공무원한테 얘기해서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마을 활동가분들이 지속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얘기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